처음부터 세분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어느샌가 연쇄 창업마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제 취향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저와 비슷한 취향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누적 펀딩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디깅미 인터내셔널을 운영하는 대표 강지준입니다. 스플레 이불, 소립의 이불, 얼굴에 쓰는 매트리스 이제 약 20개 정도 펀딩을 진행했고요. 누적 펀딩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처음부터 세분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어느샌가 연쇄 창업마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블로그 콘테스트라는 플랫폼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현물 중심의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어서 향기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하다가 개발 쪽 파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만약에 내가 다음에 사업을 한다면 내가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자. 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고 거기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브랜딩이라는 사업을 하게 됐고요. 지금의 포렌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내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고. 그럼 이 중에서 나한테 가장 부족한 건 무엇일까? 잠을 잘 못 잤어요. 잠이 안 와서 술도 먹었고요. 운동도 많이 했고요. 약도 먹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단기적인 결과만 줬어요. 저한테는. 독일 출장 중에 숙소에서 묵었는데 너무 잠을 잘 잔 거예요. 제가 잠자리를 많이 타는 편인데 한국에서보다도 잠이 더 잘 오더라고요. 왜 그럴까? 뭔가 하다가 우연치 않게 친구를 봤는데 어디에서 만들었고 어떤 친구라는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록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럼 이쪽에 한번 연락을 해서 어떤 친구를 만드는지 한번 봐야겠다 싶은 호기심이 들어서 그렇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포렌 브랜드의 DNA는 독일의 슬립테크가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숙면 문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잘 유지되어 온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포렌이 제조되는 공장도 1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독일에서 브랜드 어워드에서 2관왕도 수상을 했거든요. 일단 독일이라는 국가의 특성상 그 각 분야마다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숙련공들이 계시다 보니까 일정하게 퀄리티가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친환경 브랜드다 보니까 구스 같은 동물성 소재를 쓰지 않아도 구스다운이 갖고 있는 볼륨감이나 보온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거나 털 빠짐도 없고요. 물 세탁도 자유롭고 건조기 사용도 자유롭고 그래서 사용하시기도 너무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와디즈의 서포터들하고 일반 플랫폼의 소비자들하고는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소비자분들의 후기 민감도가 5 정도라면 서포터분들의 후기 민감도가 한 10 정도? 어떤 부분을 좋아해 주시지? 어떤 부분을 불편해하지? 이런 것들이 후기에 너무 잘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독일 쪽에 요청을 해서 제품을 개선하거나 관련된 내용들을 수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포렌 베개가 4세대라는 명칭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1세대부터 와디즈랑 같이 했거든요. 그때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많이 개선되었어요. 저는 스스로 제 취향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저와 비슷한 취향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과연 저의 취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해주고 제가 갖고 있는 취향이 존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근데 사업이 그거를 알게 해준 것 같아요. 현대인들의 고집병 중에 하나가 불면증입니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슬립테크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사람들이 더 잘 자고 편안하게 휴식을 하면서 정말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것들을 많이 기획을 하고 있어요. 와디즈를 통해서 서포터 분들하고 만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